천석 어딨어요? 나왔어요. 아, 왔어요? 어, 아주버님도 같이 오셨네요? 오랜만이에요, 저한테? 회사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자주 놀러오세요. 그럴게요. 집사람 와있죠? 네, 지금 어머니 방에 같이 계세요. 오늘은 웬일로 장모님 조용하시네요? 아주 두 분 다 저녁 식사 전이시죠? 어머니한테 인사부터 드리고. 엄마, 이제 지우고 밥 먹자. 재우 왔나 봐. 싫어. 밥 먹고 또 하면 되잖아. 어? 아, 착하다. 언니 없다. 밖에 있어. 엄마 두고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요. 어머니, 누구 왔나 보세요. 장모님, 저 왔습니다. 저도 왔어요. 늦을 것 같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?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일찍 들어왔지.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, 어머니? 근데 이 아저씨 누구야? 박재우요, 재우. 우리 집에 같이 사는 키 큰 아저씨예요. 그리고 이 아저씨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이만큼 사왔죠? 아, 그 아저씨구나. 아, 이제 알아보고 지내, 다행이다. 못생겼다. 너무 섭하게 듣지 마. 재우 보고도 못생겼다 그러니까. 아니야, 안 섭해. 뭐 장모님 눈에 이뻐 보이는 사람이 천원택밖에 더 있어. 아, 사왔어요? 아, 사왔어. 짜잔. 아, 어머니 머리띠 갖고 싶다 그러셨죠? 우와, 이쁘다 이쁘다. 고맙습니다. 자, 물. 물. 아, 아직도 숟가락을 제대로 못 주시네.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다 먹여드렸거든요. 어머님, 물. 물. 침대 정리도 제대로 못했네.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다. 오, 번데기 허물 벗어놓은 것 같다. 그죠? 얼른 씻고 와서 자요. 내일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. 왜 이래요 또? 고마워요.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? 이제 맨날 버릇이야. 다, 모든 게 다 고마워요.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,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맙고, 힘든데 힘든 내색 안 하고 묵묵히 버텨줘서 고맙고, 안 아파서 고맙고.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나 한 번도 사연 씨한테 잘해준 적도 없는데. 솔직히 힘들 때도 좀 있긴 해요. 당연하지. 그럴 땐 가끔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. 우리 결혼해서 처음 우리 엄마가 걱정한 것처럼 어머니가 나 미워하고 구박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아마 골병 나서 참기 힘들었을 거야. 근데 어머니가 나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난 아저씨 없이 못 사니까 아저씨 어머니니까 잘해야 된다 싶기도 하고요. 정말 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.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. 어머니 목까지 사실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쭉 영원했으면 좋겠다. 나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. 욕심 없어 나.